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경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의 얼굴을 그냥 이렇게 찾아보고 싶습니다. 영국에서 생방송을 예배 드릴 때에 물론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지만 살짝 가끔 이렇게 성도들의 얼굴을 비출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 attention 조금 더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더 행복해지니까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접 여러분 앞에서 영국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성경 보고를 이제 할 수 있어서 물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옆에 분 말고 자신을 축복하는 그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37 나라 살릴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선교 보고 하는 그 예배 시간이지만 먼저 우리가 이제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37 나라 복음만 다 되면 사실은 선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예배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선교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예배자로서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읽었지만은 제가 선교에 있어서는 가장 이렇게 많은 신앙 고백으로 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절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비칠 우리에게 비추사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장성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장성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를 민족을 공평히 심판해 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장성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을 주를 장성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크지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선교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매일 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사실은 우리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가장 그런 비전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온 땅에 아직까지 가득치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 수요 예배 인원 가지고서도 사실은 영국에서 아마 큰 교회 중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없고 또 이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이 선교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계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이 세계 복음화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아지실 때에 그것이 바로 성도님에게 그 개인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정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상태는 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이제 현장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계속 가마지는 그런 현장이 중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국 상태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히 그냥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모든 면에서 쉽게 말하면은 정부, 사회, 모든 개인, 심지어 교회까지 모든 면에서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사회, 개인, 교회까지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그냥 알아서 원하는 대로 그냥 살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보면 계속 시끄러워집니다. 사회도 시끄럽고 개인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교회들이 많아요.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을 하나 이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공회 그 종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의하는 부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성공회 지도자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한다고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결의하는 대로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오픈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타락하겠다는 그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결정하고 사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 속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정부가 완전히 흑암 속에 빠지게 되고 사회 자체가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 마약 문제, 이렇게 청소년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 속으로 그냥 완전히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흑암 속에 빠졌다라고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이상한 말씀이지만 교회 자체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데 어두운 데서 뭔가를 지닌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를 여기 그 공사하고 있었을 때 낮에 여기 지하이기 때문에 낮에도 이제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 회사가 이 등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그를 불을 피쳐야 이제 공사할 수 있는데 지금 사회, 정부, 개인, 교회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그냥 흑암 속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영국에 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며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계속 이 질문을 하면서 선교 현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선교 사역은 이 영국 선교 사역은 우리에게 큰 의미 있는 그런 선교 현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케냐 사람이고 여러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말 하는 거는 가끔 한국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옛날에 제수정 목사님 부서에서 이제 인턴십 하러 갔었는데 이제 소개를 이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돈 레만테가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저도 모시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한참 지나다가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이름이 모리스라고 이제 소개하니까요. 성인 모시고 이름은 리스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무튼 케냐와 이 한국은 영국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은 물론 케냐도 뭐 독일이나 뭐 미국에서도 선교사를 모았지만은
영국의 역할을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주신 이 땅이 다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에 선교 현장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보고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정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호토의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누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은 그만큼 힘입니다. 말씀 한 번 나가면 뒤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서 보면은 이 11절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여러분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1960년대에 모든 서양 선교사님을 다 쫓아냈어요. 이 기독교를 막으려고. 근데 이 서양 선교사님 하나도 없는 그 동안에는 기독교가 5천만 명으로 다 성장하게 된 거죠.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 자체가 2000년 동안 이 계속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지만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이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실 때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언약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 자체가 실패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세계 복음만 자체가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가 볼 때 조금 미련한 그런 방법이지만 이 말씀 선포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다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그런 일을 성취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첫 번째 한 거는 이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그리고 혹시나 제가 몰랐는데요 혹시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있는 도시에 버밍엄인데 버밍엄 시내 이렇게 가면은 낮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니까요.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가서 가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들어요. 이분은 아니다. 옆에 가서 한 10분 듣고 여기 조금 멀다. 복음하고 조금 멀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던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사진 보시면서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이제 세운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 밑에 여자 두 분이 제가 이제 세운 제자들이지만은 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세우진 않았지만 그냥 현장에서 순수하게 그냥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 그분의 이름은 필립인데요. 이분이 지난 8년 동안 길거리 와가지고 그냥 전도를 해요.
8년 동안 영접 있었냐 이렇게 하니까 8년 동안 없었어요. 두 명만 이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제가 한번 이분 이제 전도하는 그 장소에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 이리 오세요.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카페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영접시켰죠. 그래서 8년 동안 두 사람 영접했는데 그 중에 그 사람 아, 그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 현장에서 시스템을 세우고 이제 전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현장에서 순수하게 다른 동기가 없이 그냥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밑에 있었던 그 아, 여자 두 분이 한 분은 중국에서 이 다락방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아, 유학은 영국에 이제 유학하러 왔기 때문에 아, 지금 거기 유학하고 이제 시집까지 가신 거예요. 이제 영국 남자한테.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운동 참석하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 다락방 메시지거든요. 본인은 이제 그 중학생 때부터 이제 다락방 이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다락방이냐고. 그래서 다락방이다. 아니 다락방 하세요 하니까 다락방이 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분을 아, 이렇게 이제 회복시켜주고 사실은 10년 동안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했기 때문에 회복시켜드리고 아, 본인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이 그분의 이제 간증으로 10년 거의 한 10년 동안 시달리고 아, 거의 한 10년 동안 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다락방 참석했던 그 날로부터 그냥 아이처럼 like a baby 그냥 아이처럼 이렇게 주무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응답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서 또 똑같이 사람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잠을 잘 이제 안 주무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 이제 전도 대상자로 이제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니까 이분도 똑같이 복음 이렇게 영접한 그 날로부터 밤에 완전히 그냥 푹 이제 주무셨다는 그런 이제 간증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완전히 그냥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그 마을에는 모든 여자들이 그냥 이제 부르면서 이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은 이렇게 식당을 이제 운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식당 쉬는 날인데 음식을 다 만들어서 친구들이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면은 거의 뭐 10명, 15명 정도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좀 모이고 아 이제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오면은 이렇게 복음 들으면 뭐 잘 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잠을 못 자다가 이 말씀 듣고 뭐 요즘은 잘 자고 있다 아, 이렇게 하지만 와서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아, 들려주고 아, 계속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영국 신학생들이 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나이도 젊고 아, 신학교 지금 막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앞으로 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양성받을 수 있도록 아, 첫 번째 사진은 제 옆에 있었던 제가 이제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그거를 구경하면서 옆에 있었던 분이 첫 번째 사진이고 두 번째 이 머리 긴 친구가 그분이 이제 TCK예요. 어머니가 이제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는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본인은 영국 사람이고 한국말 잘해요. 저보다는 잘하고 세 번째 사진에 이제 그 영국 사람 아니고 독일 사람인데 지금 여기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독일에서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밑에 사진은 그 홍콩 분인데 아까 그 식당 그 아주머니 아드님이에요. 이제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동서라고 하나요? 이게 예 우리 아내 여동생이 남편이에요. 이분도 신학교 다니겠다고 그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목회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주일 예배가 지금 이제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전에는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거기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오후에 예배는 그냥 우리 본 예배 영상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사진들이 조금 이렇게 보면서 주일학교 지금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TCK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들이고 아까 그 파키스탄 친구 거기 우리 동서하고 제시카 여동생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게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 예배 드리는 모습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 예배 드리고 있고 오후에는 사실은 예배 아직까지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로 다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현지인들이 2부 예배 참석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말씀 사역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계속 열어주고 계시고 어떤 확신이 생긴 거니까요.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은 영국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위치인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말씀이 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의 성공은 말씀 사역에 달려 있지만은 그 말씀 사역의 성공은 기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하고 2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펴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2절에 보시면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 사역의 성공은 전부 다 기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그 말씀 전할 문을 내가 이제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에네미가 있어요. 적이가 있어요. 사탄이 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죠. 그 어떤 방법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말씀만 전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버밍엄 현장에서도 제가 사실은 그냥 이 요청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다가 지금 물론 이제 다 녹화되고 있지만은 사랑의 교회도 버밍엄의 지교회가 있어요. 그 한인 교회가. 근데 그 한인 교회 그 버밍엄의 그 사랑의 교회 한인 교회 목사님이 영국 모사님 찾아가지고 야 큰일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의 다락방이라는 단체에서 선교사 왔다 큰일났습니다 이렇게 말. 근데 이 영국 모사님 진짜 놀래가지고 다른 영국 모사님들한테 다 이렇게 이메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사람이 지금 범행감에 와 있다는 거. 근데 영국 사람들은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 이메일 받으니까 저를 한 거예요. 나 이상한 이메일 하나 왔는데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3페이지 되는 이 A4로 3페이지 되는 다락방 욕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상하다. 자네 보면은 전혀 이렇게 이단이 아닌데 왜 이단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그래서 다락방의 역사 오히려 사실은 이분들은 다락방 우리 전도 운동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뭐 이단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그 질문들을 막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데 이분이 나가시면서 제게 꼭 부탁하실 말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아, 한두 시간 정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총회장님이셔 어느 교단 총회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나가시면서 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그런 부탁인 줄 알았는데요. 아, 그런 부탁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어느 이 소그룹 모임인데 거기 가서 조금 말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와서 한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아, 우리 서로 이제 그냥 말씀 가지고 포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목회자라서 그냥 이렇게 포럼 할 때 나오는 뭐 신앙 고백이라든지 나오는 그런 이렇게 이 모리스 선교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 사모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본 소그룹 모임을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이제 그 모임에 이제 이렇게 담당돼 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말씀 모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장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더 성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을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예원교회 선교사님들은 여러 나라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유럽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미국까지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문을 열는다는 그런 언약을 접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는 영적 사업이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사실은 깨닫게 되어서 이 기도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수목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화수목 새벽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호감 겪으면서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기도하면은 새벽 5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 교회 새벽 기도 메시지를 틀어놓고 새벽 기도 메시지를 이제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매주 그 화수목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영국 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중요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바밍과 뭐 그레이트 몰벤 그런 도시들이 다 계속 문을 열리게 되고 그리고 바밍감에 대한 이렇게 아주 세밀한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바밍감 보니까 144 지역을 지역으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마다 이 지교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 144 지역을 12개로 나누어서 한 지역에는 12 지역. 한국말로 설명하다가 이제 조금 어렵네요. 예. 12씩, 12개.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열두 제자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밍감 예원 교회가 원래는 지난번에 구치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계속 교회 이름을 생각하면서 뭐 예원 237 교회, 뭐 바밍감 237 교회, 바밍감 예원 교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237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core principle, 원색 복음과 성경적 전도 그 두 가지고 세 가지는 이 우리의 절대 목표인데 이 삶 현장을 살려라 개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라 그리고 이 일곱은 예수가 그리스도 설명할 때 필요한 이 일곱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혹시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파밍감 오시게 되면 성도들이한테 야 그 일곱 구절을 한번 해라 이렇게 하면 할까서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일곱 그 구절을 제가 케냐에서 봤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케냐에서 부목사님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설명해라. 근데 그때 이제 큰 집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을 그냥 참석하고 있었어요. 훈련 안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왜냐하면 케냐 부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복음으로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해가지고 이제 당황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밤인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훈련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역선교. 역선교라는 말은 지금 버밍엄 큰 도시고 이제 영국의 제2의 도시이고 근데 저 시골에 가면은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마을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마을들이에요. 이렇게 작은 마을들이고 뭐 하나씩 교회 항상 있어요. 하지만은 목회자도 없고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요. 그래서 봄에는 제가 가방을 들고 자료를 들고 그냥 그 마을들을 그냥 걸어서 가면서 모든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선교라고 하지요. 제게서는 왜냐하면 영국에서 이렇게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지요. 윌리엄 캐리 이렇게 중국 비롯해서 인도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사실은 선교의 전설이지요. 윌리엄 캐리가. 그래서 모리스 선교사는 역선교의 아버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위카라는 이 종교가 있어요. 무슬림보다 더 심각한 그런 종교. 저기 보면 이제 위카 예배하는데 일단은 우리 교회보다 사람들이 많죠. 이게 우상숭배 거의 무속신앙 같은 그런 아주 영국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종교 중에 위카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사단이 완전히 우리 발라를 완전히 상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이제 올해 이제 이 말씀 자꾸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씀. 영국 생각하면서 옛날에 영국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윌리엄 캐리라든지 그런 선교의 이 열중 가지고선 그런 나라였는데 요즘은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수년 내에 다시 그런 일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라 하고. 올해 이 원당 메시지까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국 현장을 정말 복음 치유가 필요한 그런 현장이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숨겨둔 그런 절대 제자들을 24 제자들을 발견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말씀 일단 선포해야 되는 거죠. 말씀 선포하면은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선포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이 말씀을 선포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이 문을 계속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말씀의 문이 계속 활짝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들어가서 말씀 선포하고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회복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이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물론 저 한국에 오래 있었지만은 지금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국에 1년 있다 보니까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고 기도하러 오시는 것 자체가 너무 거의 기적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든데 영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이 교회에서 우리 정은주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목사님 그리고 예원의 모든 선교사님 만나게 된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아니면은 저 영국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할 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국 교회에서 그 교회 가면은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이 항상 봐요.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저런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그 꽃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아유, 진짜 복음도 없는데면서 그런 데 가가지고 걸려가지고 막 헌신하는 거 너무 조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데가 아니라 예원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속에서 말씀을 받고 이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이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들어오게 된 자체가 예원교회 아무나 옵니까? 혹시 세 가지 들어 있습니까?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37 나라 중에서 가장 축복되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 복음화가 나의 응답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같이 이제 사역을 전도 캠프 같이 하는 한 제자 한 명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그 편지를 보시고 영상으로 보시면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i, my name's Philip Close. I'm an elder at 116 Bible Church in Birmingham. It's a very small church plant. There's me and another elder, Pete Sherwood. We set up the church about a year ago. The church is main focus is to preach the gospel on the streets, to call men and women to repentance. In our nation of England, we are in a desperate situation. The current culture has completely turned against God. We've rejected God, we've rejected all of his holy laws and ordinances, and there is very few gospel preaching churches in our nation. So we thank you for sending Maurice to us. He's been a great blessing. I'm also involved in a ministry which started beginning this year called Revival Cry UK. The goals of this ministry is to first and foremost call the church back to serious prayer. As I've just been talking with my brother, that we believe that the gospel is the power unto salvation. We see that in Romans. But we also realize that that power comes through prayer, through God's people humbling themselves before a holy God and crying out to him that he will glorify his son, Jesus Christ. So the first goal is to call our church to realize the serious state of our nation, realize our serious need for prayer, to humble ourselves before God and to cry out to him that he will rescue this nation, he will save his people. And secondly, to preach and proclaim the gospel in the streets, door to door, wherever we may find people who don't know Jesus Christ, to proclaim the message that Jesus Christ i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for his glory and his glory alone. So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Maurice, and thank you for your prayers. Amen. Amen.